네, 안녕하세요. 박영식입니다. 네, 소카 우리사주 실건 물량이죠. 60.5%가 실건이 났고요. 44만 4천 주가 실건이 났고, 전량 기간에 배정한다고 알려졌고요. 원래 배정 수량이 우리사주가 네, 20%, 72만 8천 주였고, 일반 청약자가 91만 주, 기관 투자자가 202만 주. 이것도 네, 수요일치 결과가 나오고 줄어드는 수량이고요. 72만 8천 주 중에 28만 한 4천 주 정도가 네, 실건이 났고요. 아, 청약이 됐고, 실건은 44만 4천 주. 이거는 다 기간 물량으로 넘어가는 거고요. 기간 물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사주는 락업에 걸려 있어가지고, 네, 1년 동안, 매도를 못하지만은 기간 투자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가 하객을 안 잡아준다 그러면 다, 네, 상장일 날 유통 가능 물량으로 나올 테고요. 네, 회사 직원분들조차도, 네, 소카의 미래에 대해서, 현재 주가에 대한, 공모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거를, 네, 알 수가 있고요. 혹시나, 소카 청약하는 분들은, 정말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네, 청약을 해야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